안녕하세요. 김어진 쇼의 김어진입니다. 오늘은 제 지인이 운영하게 된 카페가 있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정확히는 카페가 아니고 살롱이죠. 살롱 드 초고가 정식 이름인데 일단 위치는 합정역 7번 출구에서 찾아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. 자, 근데 왜 살롱이냐? 여기가 커피도 팔지만 칵테일이나 맥주도 판다고 하고요. 그리고 책도 팔아요. 그래서 공식 소개가 책과 술로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. 술과 책을 같이 팔다니 정말 굉장한 술책이군요. 아무튼 합정역에서 나와서 한 두 블럭인가 가요. 그러면 이제 막 새로 지어진 진짜 개성 있는 건물이 오른편에 딱 나타납니다. 지금은 이 건물 1층에 일식 레스토랑이 들어와 있는데 이 건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지금은 가오픈 중인 살롱드 초고에 가실 수 있어요. 왜 가오픈이냐고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아직은 메뉴나 인테리어 같은 게 완벽하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래요. 그래서 일단 열어서 가오픈이라는 거지. 뭐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은 갖췄으니까 손님을 받는 거겠죠? 그래서 여기가 맞나? 하고 한번 과감하게 문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. 처음 들어갈 땐 꼭 미로 같아요.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뭐 180도 돌아서 왼쪽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삥 도는 복도가 있어요. 그 복도를 거쳐서 나오면 눈앞에 갑자기 벽 전체를 덮고 있는 책장이 딱 나타납니다. 그 옆에도 책장이 있고 책들이 쫙 있는데 일단 여기 꽂혀있는 책들은 다 파는 거예요. 그냥 집어서 카운터로 가서 돈을 내고 사서 읽으시면 돼요. 살롱드 초고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큐레이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콜렉션이라고 하네요. 아무 책이나 뽑아서 근데 이 책은 뭐가 좋아요? 하고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책장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딱 돌아서면 메인홀이 나타납니다. 일단 음료를 한잔 시키고서 앉아봤거든요. 앉아서 쭉 한번 둘러보고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뭐냐면 되게 조용하다는 거예요. 배경음악이 볼륨이 일단 작아. 심지어 장르도 잔잔한 걸로 깔아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. 심지어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작게 들었대요. 그랬더니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? 옆자리에서 얘기한 소리가 다 들리더래. 그건 곤란하잖아요. 그래서 옆자리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까지만 키운 게 지금이래요. 아주 마음에 들었어. 사실 원래 이게 매장 음악 트는 이유란 말이에요. 막 쿵쾅쿵쾅 해서 손님들 쫓아내고 테이블 회전시키고 이러려고 매장 음악 트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. 회전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살롱드 초고에 있으면서 또 느꼈던 점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좀 침착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. 제가 여기 2시간인가 2시간 반 정도 앉아있었거든요. 보통 다른 카페는 그 정도 앉아있으면 와 내가 너무 오래 앉아있나? 그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물론 뭐 제가 요즘 좀 지쳐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여기가 원체 테이블 회전이 없어요. 그래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. 홀 가운데 소파 자리가 있는데 거기 빼면 기본적으로 모든 좌석은 개인석이에요. 그리고 그 개인석 다 합쳐봐야 한 10개, 15개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심지어 자리마다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다 완비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? 일단 자리를 잡잖아요. 그러면 거기 그냥 축 치고 있게 되는 거예요. 이 공간의 원래 취지가 좀 더 그런 쪽이라는 것 같더라고요.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조용히 글 쓸 곳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분들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하고 만든 곳이 살롱드 초고래요. 확실히 그런 분들은 여기 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거기 갈 때 좀 죽치고 앉아서 작업할 만한 걸 일부러 좀 들고 가보려고 해요. 아직 덜 유명할 때 이런 거 한번 이용해봐야 되지 않겠어요? 이게 되게 못된 생각인데 갔다 온 느낌이 전체적으로 그런 거였어요. 여기는 좀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다. 웬간하면 어중이 떠중이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야 이 분위기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. 물론 이게 힙힙 부리는 소리인 건 저도 알죠. 장사가 돼야지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도 기왕에 책과 술로 사람을 만나는 공간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게 앞으로도 쭉 가능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여기 살롱드 초고를 한번 가보세요. 너무 평범해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딱 갔다 오시면 나중에 합정 쪽에 되게 분위기 좋은 살롱 있다고 나중에 한번 가자고 이런 부심을 나중에 한번 부려보실 수 있는 거죠. 이번 주에 준비한 김어진 쇼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저는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소재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김어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